네, 여러분 최낙타 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타가 본명은 아닌 거죠? 네. 저희 부모님이 보수적인 분이시라. 낙타. 왜 낙타라는 그런 예명을 뭐 짓게 되신 거예요? 활동명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낙타였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본명 대신에 낙타라는 그 별명으로 많이 불러가지고 별 고민 없이 그냥 활동명을 정할 때도 낙타가 제일 뭔가 나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낙타가 별명인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 제가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별명이 낙타다. 뭔가 동물을 닮았다기보다 좀 어떤 느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네, 최낙타 씨 곡도 정말 뭐 아름답고 감성 충만한 곡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이 가을밤과 가장 어울리는 곡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불러드릴 노래 중에 아를로 오를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리듬이 이렇게 뭔가 되게 재즈틱한 리듬이요. 그래서 산책하시면서 들으시기에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제목명만 나와도 정말 환호성이 네 대단한데 한 소절만 좀 먼저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러드릴 거라 오늘. 맞죠. 네. 네. 그래도 할까요? 네. 권위적이시네요. 장난입니다. 네네. 아름다운 그 마음을 잊지 못해 내가 그 마음에 불쌍 들어갈 때 그때는 날 보며 어떻게 하냐고 내 어깨와 쥐고 인사를 썼었고 네, 시작합니다. 정말 무대가 워낙 가깝기도 하지만 저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귀호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앞에 계신 분들도 정말 귀호강. 네, 소위 말해 장난 아니죠. 네, 최낙타 씨가 또 여러분 요즘 대세가 요생남이잖아요.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맞나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살아서 매일 혼자 먹다 보니까 어디 뭐 검증받을 데가 없어서 잘하는 척을 SNS에 하곤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자주 해먹는 편입니다. 그럼 나의 최애 요리는 이거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된장찌개가 가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된장을 다 구우는데 그 된장을 얼마 전에 좀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된장찌개 해먹으니까 얼추 어머니가 해주신 맛과 비슷하다. 요리를 참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된장이 맛있는 건 아닐까? 혹시? 된장이 맛있기도 한데. 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소식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싱글 앨범 하나가 발매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명이 어떻게 되죠? 너드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본인을? 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DDP 늦은 밤 콘서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시던 최낙타 씨의 무대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마음을 잊지 못해 내가 그 마음에 불 썼었고 I love you pretty girl 넌 아무 모를까 지금 내 모든 건니 소리를 향하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 해보고 싶어 네가 좀 더 내게 표현하면 될까 내 말은 아를로라 아를로라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야 조금 부끄러워 여기에 숨겨봤어 혹시 끝나보면 기억
있어. I love you pretty girl. 넌 나만 모를까. 지금 내 모든 건 너의 품에 있는가. 조금 더 너에게 잘해보고 싶어. 우리 봄을 못 잊게 만들고 싶어. 내 말은 아릴로라 아릴로라.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야 조금 무거워서 여기 이에 숨겨봤어. 혹시 내가 이상해 보이니 아니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거지. 그냥 들으셨던 곡은 아를로 오를라라는 노래고요.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원한 가을 날에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들으시기 좋은 곡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쨌든 오늘 짧은 공연 시간이지만 알차게 즐길 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정답이 없다지만 I like a basic love. Ooh, yes you do.
하늘 같아요. 감사합니다. 연애 박사라는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대문 하니까 그 중학교 때인가? 동대문 와서 옷을 사서 진짜 엄청난 눈탱이를 맞았던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상처가 좀 커가지고 동대문 근처를 사실 많이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러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뭔가 더 아직도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낙타라고 하고요.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있고 그런 거죠. 좋네요. 저도 집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집 밖에 나오는 그 마음을 먹는 게 너무 힘이 든다기보다는 잘 안 하게 되죠.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덤덕개비 시장도 이렇게 즐기다 가시고요. 불금이니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오늘 무대 자 보고 갈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뒤에 두 팀이나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 노래 듣고 네,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낙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눈을 다 감았을 때 얻어진 내 앞에 네가 보일 때 아니면 날씨가 화덕인해질 때도 난 네 생각이 나에요. 하지만 난 갖고 막 막혀 기박혀 괜히 말도 안 될 핑계 갖고 말해 뭐든 상관없어 네가 좋으니까 너도 날 좋아하니까 Please grab me baby.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